안녕하세요. 저는 카프리아냐 앤서니고 캐피 해물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우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스의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즐겁게 컵받침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캐피,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일단 끈과 찰싹줄, 나무못이 필요한데요. 저는 끝이 둥글거나 네모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페인트와 스펀지 페인트붓,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우선 나무못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야 하는데요. 네. 조금 단단하니까 힘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4인치 크기로 잘랐네요. 더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쉬워 보이는데요? 네,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나무못에 미리 색을 칠해놓았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색을 칠하셔야 돼요. 칠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로는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색칠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부채나 선풍기를 사용하시면 말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미리 칠해놓으셔도 되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시면 색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자, 그럼 색은 칠했고 다음은요? 이제 할 일은 완성된 예쁜 색의 나무못과 끈을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끈을 나무못의 끝에 묶어서 둥글게 계속 말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선 친구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작업하면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끝까지 다 돌릴 겁니다. 이 코스터에는 8개의 나무못이 사용되었고 스테인을 위해선 몇 개 더 만들어도 될 거예요. 색이 아주 아름답네요. 스테인들도 참 예쁘고요. 그렇죠. 코스터에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그럼 완성된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빨강, 검정, 하얀색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색깔로 저희 집에 포인트를 줄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특정 색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특별히 만들어주면 좋겠죠. 네. 멋지지 않나요? 다음 달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스 프로젝트를 lowes.com/korean에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